뚜뚜뚜뚜뚜 브링 브링 지수, let's hang out this weekend. Sorry, I can't.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friends. 이 문장 영어로 들었을 때와 한국어 번역을 봤을 때 억양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안녕하세요, 넬 티자입니다. 오늘도 한국 분들이 실생활 영어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집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로는 약속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영어로는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어로 약속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Promise, appointment, 그리고 plan이죠. 세 가지의 단어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promise는 무엇일까요? promise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I promised my mom I would do the laundry. 나는 엄마한테 빨래 할 거라고 약속했어.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promise가 되겠네요. I promised my friends that I would meet them at the park at 5. 나는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5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에서도 약속은 promise로 쓸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appointment는 무엇일까요? appointment는 미팅을 뜻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 뜻을 연상하시고, I made an appointment with my friend. 이러한 문장을 쓰시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원어민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appointment의 meeting이라는 뜻에는 사실 업무상의 공적에 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을 할 때, I woul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rown at 3 p.m. 이렇게 쓰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죠. 공적은 만남을 예약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병원 예약뿐만 아니라 은행, 대사관 등등 공적인 장소에는 다 사용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plan이란 무엇일까요? plan이란 미래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씁니다. 용한 사전에서는 계획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예를 들어서, I plan to go to the beach tomorrow. 나는 내일 해변가에 갈 계획이다. I plan to meet my friends at the park at 5 tomorrow. 나는 내일 공원에서 친구를 5시에 만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plan과 promise를 서로 바꿔 쓸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I promise plan to get up at 6. 나는 6시에 일어나기로 약속했다. 혹은 계획했다. 한국어로는 다른 어감이지만 영어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plan과 promise의 차이점이 없다는 말인가요? promise는 가난 어조입니다. 만약 promise를
한 상태에서 그걸 깬다면 상대방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plan은 또한 promise에 비하면 어조가 약하고 확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제를 들을 테니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맞춰보세요. I have an with my boss. I to be friends with you forever. I to have lunch with my mom tomorrow. Majimaguro 요약을 해볼까요? Appointment는 공적인 상황에, Promise는 가난 어조의 상황에, Plan은 약한 어조의 상황에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별로면 코멘트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이.